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쪽지 할줄 모르겠으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크랙이죠. 크랙.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묻는 말 먼저 만들어 주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겠죠? 얘는 이렇게 바꾸겠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위에 표현을? 그렇죠. 누가 공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hits the ball? 그래서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가 튀어나오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오케이. 그래서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예. 맞습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선생님 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아,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계속 하세요. 또 주어가 궁금했죠.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래서 where? 그렇죠. 묻고 답하기.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뭐라고 물었더니?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관중이 환호한다. The crowd cheers.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 그 관중이 무엇을 하니? 그 관중이 한다. 그 관중이 한다. 그 관중이 한다. 그 관중이 하니? 그 관중이 하니?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the crowd do? 관중이 무엇을 하니? 관중이 환호한다.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했더니 The crowd cheers. 그 다음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나? 그렇죠.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The crowd cheers.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너 뭐하니? 선생님 다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o you do? 네가 한다. 네가 하니?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다음 번에 똑바로 해. 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너. 왜요? 그래, 뭘 했는데 네가? 계속해서 I'm a bad boy that plays all games.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선생님 가야 돼요? 네. 저희 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오케이, 직업 묻고 답하기죠? 오케이,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하고 싶으면 문장의 주어가 궁금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이니?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규현아, 오늘 화요일인데? 네? 오늘 화요일인데?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오늘 화요일이야. 어, 그러네? 됐습니까? 오케이, 깜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뭐라고요? What? What did you carry? 그렇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오케이.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좀 다르죠. 그렇죠. 후입니다. 후. 누가 옮겼니니까. 잘 가. 오케이,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pla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습니까?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그렇죠.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가지고는 뭐 만들어 볼 거냐? 영어스럽게 할게요. 오케이,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Tuesday?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What did you do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이슨 뭐 드시웠더? A bad boy 또는 bad boy 되는 것 대신 왔으니까 이슨 뭐 대신 왔다? Being a bad boy. 오케이, 훌륭합니다. Bad 칭찬. 오, 대단해. 수고했습니다. 실력 많이 늘었어.